안녕하세요. 그루브 기타입니다. 이번 강좌는 프리윙 2절 코러스 파트 두 번째 시간이고요. 82번 마디부터 강좌를 시작을 해볼게요. 82번 마디는 일단 17번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밴딩을 17번에서 밴딩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17에서 19로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밀어주고 검지로 17에서 16, 17까지 해머링 15에서 16으로 밀어주고 이 상태에서 한참 끌었다가 해머링 17, 16 그리고 20번을 쳐서 19로 왔다가 검지로 17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9번쯤에서부터 출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9에서부터 슬라이드에서 올라와서 14에서 정확히 피킹해서 16, 14, 15 약지 손가락으로 17 검지가 아랫줄 14, 12, 16 약지로 17 이렇게입니다. 그래서 82번부터 83번까지 연주를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. 자, 다음 마디 가볼게요. 84번 마디. 17에서 19로 슬라이드 검지로 17 중지로 18 검지로 16 21번을 하프 밴딩 이 상태에서 다시 22번으로 밴딩 22번이 이제 풀 밴딩이에요. 여기가 반음 밴딩을 21번 한 다음에 22번은 풀 밴딩 그리고 이 약지를 내리면서 19번까지 내려오면서 쳐줍니다. 그리고 17번으로 풀링 그리고 17을 한 번 더 연주를 해서 마무리가 될 거예요. 자, 84번부터 85번까지 연주를 해볼게요. 17번에서부터 네, 뭐 이런 느낌이요. 삑사리가 나네. 그 다음에 86번 마디가 5번에서부터 올라와서 17번에서 두 개를 눌러요. 1, 2번 줄을 두 줄을 같이 다운으로 쳐서 2번 줄만 해머링으로 19 갔다가 약지 떼서 17 그리고 약지 손가락으로 16에서부터 이렇게 좀 앞쪽으로 밀려와서 16으로 들어와서 14로 풀링 16을 다시 치고 이 손가락 약지 손가락을 쭉 13까지 와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앞쪽으로 마무리 그 다음에 6번을 검지로 아랫줄 7 9 이런 식으로 비브라토를 걸면서 오시면 됩니다. 86번 마디부터 연주를 해보면 원래 잠시만요 이렇게 하구나
한 번 더 해볼게요. 17번에서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아우트로로 넘어갈 것 같아요. 네, 강좌 찍기가 급급해가지고 연습을 너무 못했더니 네, 항상 죄송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